우리가 서울에서 대선까지 안 갔다고 생각을 해야 되죠. 출발 땡 했는데 대선까지 가면 사실 약간 지루한 면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선에 도착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재밌어서 그래요. 자, 저는 마지막으로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 들어가면서 문제에 앉아 계시지 말고 이것에게 춤을 춰주세요. 괜찮습니다. 자, 다 같이 다시 한번 잠깐만 제가 한 가지 빠뜨리겠어요. 잠깐만 한 가지 빠뜨리겠어요. 자, 선생님 다 찍을게요. 사랑합니다 찍을 때예요. 자, 좀 앉아주세요. 앉아주시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카메라 볼 때 사랑합니다 한번 해야 된다고, 그죠? 자, 다음에 내년에 다른 또 이런 행사가 있었을 때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아마 앉아 계실 것입니다. 좀 이쁘게 찍혀야 되겠죠? 제일 이쁜 모습을 쫙 제가 사진을 빼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사랑합니다 다 같이 할게요. 여러분 사랑. 그렇게 하고 계세요. 자, 그러게. 계세요. 사진 찍게. 선생님 빨리 돌리시.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감았어요. 자, 아유 파파. 아, 기다려요. 저 오빠, 저거 찍어달라 난리네 지금 다. 오빠 여기서 찍어간다. 아따 이럴 때 오빠 예술이 들어가고 오빠 여기서 찍어간다. 또 찍히고 싶다. 오빠 여기도 저 뒤로도. 기다려요. 뒤로도. 기다려요. 돌리니까. 됐습니까? 아니요. 조금만 저쪽이.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시 한 번 해요. 다시 좀 손머리 올려주세요. 네, 머리. 손머리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그쪽에. 자,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소년이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해주세요. 됐습니까? 예. 됐습니까? 아, 최고입니다. 최고예요. 예? 최고예요. 최고예요? 네. 어, 제가 좀 카메라에 가서도 할 줄 압니다. 아, 멋져버려요. 그 단지 지금 밀어져 주시면 이제 저는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 들어가면서 이 시간 끝내고요. 다음 주 가수 정정화 씨를 모시고 이전에 다시 오는데 10시 반에 오시는 것이 아니라 10시 1시에 오시는 것입니다. 자, 남자라는 이유로 디스코 들어가고요. 마음껏 운동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웃으면서 세상을 살면서 사연을 숨기고 살아도 역시 그런저런 슬픔을 간직하고 당신 앞에 미소를 짓대며 언제 한번 가슴을 열고
나오던데 여기 봤다.